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트우먼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오밤중에 식재를 해놓고 갔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사랑임에, 어머, 얘는 미소토에 들어간가 동시에 색깔이 나는 것 같아. 아우, 예쁘다. 손톱이 좀 무서워. 자, 이렇게 란다자리분하고, 자, 환상의 짝꿍이 되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팬들. 자, 보시면은 란다자리분이 제손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란다자리분. 얼마나 예뻐요. 자, 여기 메리벨입니다. 아우, 제손 안에 있죠? 제 손. 저손 크기는 해요. 그치만 제손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건, 베란다에서도 다 난다자리분을 만나서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예쁘죠? 자, 여기 독일 샴페인도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놔봤습니다. 아우, 예뻐, 예뻐, 예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식재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엘사 11월 14일에 식재했는데, 자, 부케꽃 같은 요런 부케 수용을 해서 이렇게 란다자리분 빨간색하고 만났을 때 요런 느낌인데, 자, 얘가, 자, 이 아이분이 먼저 들어왔으면 여기다가, 자, 요런 사이즈에다가 이 아이 엘사를 심었어도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쁠 텐데, 늦게 들어와서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엘리자베스, 온종일 엘리자베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요, 요런 화분, 요런 색감에다가 요런 색감에 식재를 해놓으면 참 예쁘지요. 아우,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요. 귀염귀염한 애가, 요런 애가 들어왔어요. 자, 요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란다자리문을 1번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품 가는 애들이에요. 단품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혹시나 품절 문자가 가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품이기 때문에 품절 문자가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기했을 때는 요런 모양새고요. 자, 다리는 삼다리입니다. 삼다리에다가 약간 깍두기 같이 요렇게 사각 요렇게 놨죠. 그러면서, 자, 요렇게 1번 제가 먼저. 자, 1번인데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자, 11cm입니다. 11cm고요. 자, 모양새는, 자, 8만원입니다. 세트에서 이렇게 8만원인데, 자, 하나는 살짝 밑에 아이가 조금 클수 있고요. 네, 아주 광택이 나는 요렇게 파란색과 흰색, 그리고 브라운 코사지를 붙여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갈게요. 좀 소개시켜드릴 게 많아서. 자, 10cm입니다. 10cm고, 높이 사이즈 같은 경우도 10cm입니다. 아유, 그러면서 위에 아이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베란다에서 쓸수 있는 사이즈. 자, 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동일합니다. 1번과 2번. 자, 3번입니다. 조금 작아졌지요. 작으면서 이 아이는 안으로 오므라드는, 전이 안으로 살짝 오므라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1, 2번하고 같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키 차이가 나요. 이렇게 키 차이가 나면서 얘는 납작이, 얘는 높이감이 있고요. 자, 10cm입니다. 10cm고요. 이 아이는 몇 cm일까요? 이 아이도 10.5cm 정도. 아이고, 옆에 있는 애가 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아이가 조금 더 작네요. 자, 9cm입니다. 9.4cm 정도 되고요. 자, 3번은 73,000원입니다. 우리 교님들. 자, 73,000원. 이렇게 우아래로 봤을 때 이런 느낌. 자, 4번입니다. 4번은, 자, 흰 테두리에 해서, 어우, 다육이가 아주 예쁘죠? 흰 테두리에 이런 데또 심어 놓으면은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10cm입니다. 10cm고요. 거의 10cm, 10.5cm.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8만원입니다. 자, 5번 또 어디 있을까요? 5번 찾자. 5번은 단품이네요. 자, 5번은 요거 하나 딱 단품인데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사이즈 12cm 나오나? 아, 12.5cm 정도 나옵니다. 아유, 센치 좋아. 자, 12.5cm 45,000원입니다. 오십니다. 요건 택배비가 좀 붙겠네요. 자,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다시 빨간색입니다. 아이고, 빨간색 예뻐라. 어쩜 빨간색이 이렇게 예쁠까? 아유, 사랑스러워. 자, 요 아이도 제가 지금, 자, 11cm입니다. 11cm고요. 요 아이는 조금 이렇게 포개지는 거 봐서는 얘가 한, 요것도 11cm네? 어우,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도 그러네. 요 6번 8만원입니다, 우리 형님들. 자, 느낌 보세요. 자, 9번입니다. 11cm 나왔죠? 요것도 8만원입니다. 밑에가 살짝 조금 큰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자, 그리고 또 10번 어딨냐? 자, 10번은 약간의 그린 민트색이 좀 섞였는데요. 약간 회색빛 나면서, 자,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포개져요. 자, 포개지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포개지면서 또 요런 느낌이고, 자, 밑에 아이는 11.5cm 나오고요. 위에 아이는, 자, 10cm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또 8만원이고요. 자, 10번이었습니다. 10번 8만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요런 느낌. 전이 또 안으로 오므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전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밑에가 날씬하죠? 밑에가 날씬하면서, 자,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자, 11cm 나옵니다. 내 직경으로 따졌을 때요. 자, 어우, 예뻐요. 요거는 이번에 사장님 새로 만들어준 컬러예요. 예쁘네요. 11번. 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2번 어디냐? 자, 12번은 요런 느낌. 제가 여기다 좀 올려놓고 할게요. 이 룩 판 너무 예쁘네. 요렇게 놔두니까 룩. 아,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12번이고요. 11cm입니다. 자, 오늘 김장 아니라고 바쁘시죠? 그냥 귀로 힐링하세요. 김장 버무리시면서. 자, 12번.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이고요. 자, 6만원 세트 우리 많이 나갔을 때. 자, 우리 후배님들 귀는 라디오처럼 열어놓으시면 되세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어우, 앙증맞아. 어우, 귀여워. 자, 제가 손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무광을 내면서, 자, 우리 난다 사장님이 체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 색깔, 어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시는 색깔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0cm, 10.5cm 나옵니다. 그래서 전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예쁜 아이가 또 요 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13번 6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4번. 자, 14번은 밑에 아이가 약간 또 크네요. 아이고, 또 살짝 또 크게 해서 6만원 같이 맞춰주셨네요. 자, 11cm. 자, 그 다음에 12cm. 아우, 센치 너무 좋아요. 예, 우리 키핑장에서도 쓰기 좋은 사이즈고요. 창을 심어도 예쁘고, 군생을 심어도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약간의 적신군생들은요, 이렇게 살짝 입구 사이즈가 벌어진 아이도 예쁘지요. 자, 그리고 1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 어디 갔니? 어머, 15번은 또 약간 단지 스타일이네. 항아리 같이. 요거 그때 샘플로 왔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 샘플로 왔던 아이. 자, 시집 갔었지요. 자, 요렇게 해서. 자, 9cm입니다. 그 아이보다는 약간 작아졌어요. 그리고 얘는 입구 사이즈 8cm입니다. 아우, 예쁘다. 15번 6만원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6만원. 자, 요렇게 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15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낌으로만.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리려면 너무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겨워요. 똑같은 애들을 갖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8cm, 9cm 되겠네요. 그러면서 16번입니다. 6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입니다. 17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것도 8cm, 요것도 또 요것도 자 높이감은 이렇게 높아요. 높아도 얘도 한 어우, 얘는 8.5cm. 아, 조금 더 크네. 자, 요렇게 해서 또 6만원입니다. 6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8번. 18번은, 자, 너 좀 내려와봐.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자, 오렌지 색깔. 요 인기 참 좋았죠? 자, 13cm입니다. 그리고 12.5cm입니다. 그래서 18번은,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키핑장에서 쓰기 좋은 사이즈죠? 자, 그리고 19번. 다시 전이 오므라 들어있는 사이즈. 그러면서 아까 새로, 우리 사장님이 새로 해주신 색감. 그런 색감이라고 그랬죠?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옆에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와인은 또 밑에 코사지가 어디 갔어? 코사지 좀 찾자. 코사지. 요쪽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느낌이에요. 19번이고요. 전이 아까 오므라들어서 제가 전, 입구 사이즈가 11.5cm에서, 자, 밑엔 12cm 나오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어우, 예뻐요. 요, 전이 안으로 오므라들었기 때문에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예쁘겠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또 요런 느낌이고요. 20번은 약간의 또 이제 약간 달라졌죠. 전이 펴졌습니다. 전이 안으로 오므라도. 그리고, 색상 하나가 진하고 하나가, 어우, 얜 낙엽 같아. 가을 낙엽 같습니다. 자, 20번. 76,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76,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시 오렌지 색깔인데요. 오렌지 색깔에 코사지가 옆에 있으면서 얘 같은 경우도 12cm 나올 것 같은데 네, 12.5cm입니다. 자, 12.5cm 요런 느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 느낌만 보세요. 요렇게요. 자, 그리고 또 22번입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자, 76,000원에 자, 하나는 짝이 없어서 자, 전이 안으로 오므라들었네. 하나는 전이 바깥으로 있는 애.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 우리 보시면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우리 사장님 새로 만들어 놓은 색깔. 76,000원이었습니다. 22번. 자, 그 다음에 또 23번입니다. 6만원. 다시 또 민트 색깔 칼라. 어우, 예뻐요. 그러면서 조그만해갖고 귀엽네. 귀염귀염하네 또. 얘 몇 센치야? 얘 9cm야? 아우, 10cm 나와, 그래도. 아우, 너무 귀여워. 그럼 밑엔 11cm. 자, 이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우리 이 실장님, 홀라간 그런. 자, 보라색. 자, 요거 새로 만들어주셨는데, 요거는 단품으로 지금, 세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24번 6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6만원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27번까지 연결해서, 자, 27번은 왜 54,000원이냐? 더 작아요. 훨씬 작아요.
이 아이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작지요. 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번만 54,000원입니다 귀여운 애 쪼꼬미 두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쪼꼬미래도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10cm. 자, 10cm나 나오네. 귀엽습니다. 너무 예뻐요. 2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또 이제 빨강이가 나옵니다. 자, 빨강이 약간의 하얀색 슈크림을 갖다 발라놓은 듯한 요 11cm 나오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유약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 유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입니다. 29번도 6만원입니다. 오렌지 컬러.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한번 판매했을 때 완판했던 아이죠? 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30번도 오렌지 컬러. 저번에 우리가 요것도 완판했던 아이. 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집에서. 자, 10cm입니다. 요쪽은 11cm 나오겠네. 11c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0번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고객님들, 여기 쪼꼬미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길어. 말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길으니까 지루하실까봐. 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쁜이들 빨리빨리 소개하고 싶어갖고, 빨리빨리 갑니다. 자, 31번입니다. 어이구, 31번. 제가 요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사이즈가 9만원입니다. 3개 사이즈가 아니라 3개 색상이죠. 자, 9만원. 자, 그 다음에 31번이었고요. 자, 32번도 자, 3개 색상 묶었습니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었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동일합니다.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다 이렇게 해서 또 9만원입니다. 33번 이렇게 묶었고요. 자, 34번입니다. 이 아이들 제가 사이즈 체크는 아까 두 개 사이즈 묶었을 때 체크했는데 사이즈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8.5cm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 8.5cm고요. 자, 8.5cm고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 정말 집에서 쓰기 좋은 딱 좋은 사이즈. 자, 그리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라는 말은 새털처럼 가볍 않다는 말이지, 얘가 그렇다고 무겁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자, 34번 9만원입니다. 자, 35번도 동일합니다. 흰색, 자, 빨간색 9만원입니다. 36번입니다. 9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크고 적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자,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 자, 37번은 똑같이 묶었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흰색은 뭘 심어도 이쁜 아이가 흰색이죠. 근데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조금 작을 수 있고 9cm가 나올 수 있고, 자, 엉덩이가 더 빡 빠짐할 수 있고, 자, 엉덩이가 그리고 높이 사이즈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9만원이고요. 자, 38번 또 흰색입니다. 9만원이고요. 자, 39번 또 9만원이고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9만원. 아우, 란다자리 분을 3개에 9만원에 만나다니. 그것도 이 예쁜 디자인을. 너무 좋아요. 자, 40번 9만원입니다. 요거, 우리 사장님. 내가 원래 큰아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작은 분. 진짜 작은 분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베란다에서도 란다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웬만한 꽃분들도 요즘 막 5, 6만원씩 하죠. 란다분을 3만원씩에 각각 만나볼 수 있으면요. 아유, 꽃분 퀄리티에 절대 안 떨어지는 란다분입니다. 자, 실장님, 나 휴지 하나만 줘봐요. 응? 아, 날 추우니까 그냥. 코를 막고 해. 아, 코를 막고 해? 아, 막. 날이 너무 추우니까 그냥. 자, 요렇게 해서. 자, 란다분. 자, 우리 웬만한, 아, 제가 아까 꽃분 얘기했죠? 어우, 꽃분들 그냥, 아, 그렇다고 꽃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꽃분들도 웬만하면 진짜 5, 6만원 뭐, 다 4만원대 넣고, 거의 조그만 해도 막 7, 8만원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명품입니다. 란다분 명품 아닐까요? 자, 란다분은 언제든지 소장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내가 판매하고자 할 때, 란다분은 정말 우리 고객님들, 아, 명품이에요. 자, 10년이 지나도, 어머, 저 아이 란다분 저 아이 없는데, 저 아이는 그때 가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란다분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자, 40번입니다. 9만원이고요. 자,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해야지. 41번입니다. 자, 41번은 자, 76,000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란다분 많이 모아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란다분은 나중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우리 꽃화분들 큐빅 빠졌어요. 꽃 떨어졌어요. 그러신 분들 많지요. 자, 근데, 자, 어떤 화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자, 저는 이 란다분의 진가는 이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난답은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판매하시는 분들. 자, 우리 요즘 매니아님들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난다분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난다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41번 7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자, 48번 76,000원이고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창시모드 예쁘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요건 전이 안으로 또 오므라들어서 오미오미 빨간색을 또 요렇게 만들어줘. 요건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자, 11cm입니다. 입구 사이즈. 너무 이쁘네. 아이고, 요거 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너무 이쁘네. 요거 나도 하나 신고 싶다. 자, 49번 78,000원입니다. 요거 단품이에요. 진짜 요거하고 49번하고요. 50번. 자, 50번 살짝 커요. 자, 큽니다. 커서 얘는 이제 또 8만원입니다. 50번 8만원, 49번 78,000원. 어우, 2,000원 저렴하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요건 저도 소장각. 우리 사장님 색깔 한번 딱 넣으시고요. 그 색깔 나중에 못 넣으신대요. 모른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자, 그래서 란다브는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제가 그 디자인도요. 그래서 란다브. 저는 란다브를 파랑새하고 먼노하고 아리엘 이런 아이들을 쫙 모아놔 봤습니다. 란다브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예쁩니다. 나중에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회원들. 자, 모아놔 보세요. 제가 판매하는 화분들 정말 괜찮습니다. D0방부, 수기구분. 이런 화분들도 다 저희 집만 들어오는 화분이고요. 자, 사이즈, 프리티스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소장하고 나중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저기 있는 화분, 저는 그런 화분, 저희 집에 어디 화분 없지요. 자, 우리 매니아님들 그거 화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 그거 안 씁니다. 왜냐, 없는 화분을 많이 판매를 해줘야 없는 화분을 많이 소개를 해주면 다음에 그 없는 화분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그 화분의 가치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화분 없는 화분은 나중에 그 우리 고객님들 품었을 때 나 저 아이 갖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한테 매니아님한테라도 구매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소장 가치가 있는 화분들 제가 우리 집에 프리티에만 들어오는 화분들 가끔 소개시켜 드리죠. 그 화분들 꼭 소장하세요. 나중에 그 아이 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화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은 자, 6만원입니다. 얘네는 짝짝이에요. 짝짝이라서 제가 6만원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아우, 얘 이뻐. 자, 이쁩니다. 자, 5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자, 큰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크지도 않아. 난다 화분에서 요런 사이즈 어떻게 나와. 자, 우리 사장님 아우 좀 작은 거 좀 그만 만들어 달라고. 나는 작은 화분 만든 사람 아니에요. 항상 그러십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52번은 자, 18cm입니다 18cm인데 자, 높이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15cm 너무 좋아요. 자, 53번입니다 16.5cm 너무 좋아요. 약간의 요렇게 굽다리가 요렇게 달렸죠. 자, 명품처럼 느껴지죠. 자, 54번입니다 54번 6만원이고요 55번 7만원입니다 얘는 입구 사이즈가 좀 넓어요. 얘는 20cm가 넘네. 자, 그리고 얘는 또 18.5cm, 19cm네 거의.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굽다리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시고요. 자, 54번이었고요. 55번이었고요. 제가 말이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일단 15분이 지나가면 너무 지루하고요. 자, 그리고 이쁜 애들은 빨리 소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저 이 아이 뿅 갔잖아요. 자, 56번, 57번, 58번. 자, 요렇게 제가 3층으로 쌓아놔봤습니다. 입구 사이즈, 자, 58번을 한번 재봐드릴까요? 자, 16cm인데요. 너무 좋아요. 자, 55,000원, 6만원, 6만원. 자, 56번, 57번, 6만원씩이고요. 각각. 58번, 55,000원인데, 요렇게 3층 탑처럼 제가 쌓아놔봤어요. 아우, 예뻐요. 얘 뭘 심어도 예쁜 아이. 자, 그리고 요 아이 59번은 7만원입니다 약간 사각에다가 자, 다리가 희한하네. 다리가 이렇게 삼다리. 이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삼다리.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사장님한테 예전에 한 2년 전에 해봤던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얘는 제가 어제 심었던 라피네 철학 같은 아이 심어 놓으면 엄청 예쁘겠죠. 자, 라피네 철학 어딨어. 라피네 철학 지금 라피네 철화를 이 59번에다 득하니 한번 넣어봤어요. 너무 예쁘네. 아우, 잘생겼네. 요런 아이 하나 매칭해서. 자, 우리 고객님들, 요렇게. 자, 철화 종류나 군생, 엄청 큰 온슬로 같은 애들 여기다 넣어놓으면 예쁘지요. 자, 그리고 60번입니다. 60번은 55,000원인데, 요렇게. 트로피 같은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예뻐. 얘는 얼마짜리야?
자, 얘 같은 경우 12cm입니다. 그래서 IG도 좋네. 요거는 우리 고객님들 55,000원 60번입니다. 자, 그리고 61번 다시 또 다리가 3개. 요렇게. 요 다리 엄청 튼튼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접시같이 왔죠? 자, 65,000원이고요. 밑에 62번은 70,000원입니다. 자, 여기다가 뭐 라피네를 넣으면 넣으라면 못 넣을 것 같아요. 자, 넘치는 수영이 예쁩니다. 아, 천하도 요렇게 따글따글한 애들 요런 사이즈에 키우시면은요. 이게 실패볼 확률이 조금 적어요. 너무 큰 화분에 여유가 많은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자리 찾지도 많이 하지만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흙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한쪽에서 고사하는지도 모르고 그 흙 때문에 습도 유지를 여름에는 그게 좀 안 되고 겨울에는 냉해 때문에 그 밑에가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냉해를 또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흙을 웬만하면 많이 저희 이제 미소토 같은 경우도 쓰실 때 화분 딱 맞게 쓰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63번이었고요. 62번 70,000원. 요 아이도 자, 둘이 쌍둥이처럼 62번과 63번 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넣어 놔봤습니다. 너무 가격 괜찮습니다. 밑에는 16cm고 밑에는 이제 또 한 13cm에서 14cm. 자, 요렇게 나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요런 아이들한테는 라피네처럼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하고 보여드렸고요. 요런 엘사 같은 아이들 대품 사이즈. 자, 클라우스는 제가 요렇게 식재했었죠. 자, 우리 고객님들 요런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자, 프리티에서 만나보는 작은 사이즈. 베란다에서 나도 난다면 품을 수 있다라는 그걸로 한번 우리 고객님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란다자리분은, 자, 우리 고객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 있어요. 란다자리분 하길래 내가 베란다에서 저번에 사장님이 68,000원, 6만원 할 때 내가 구매를 해서 놔둬봤어요. 역시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집에서는 나는 화려한 쓸래? 그러신 분들 있어요. 왜? 다육이가 그린그린 하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쓰세요. 쓰시면 돼요. 대신 근데 난다자리분도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난다자리분 이렇게 만나보시고요. 빠른 짐 부탁드리고요. 자, 혹시 단품들이기 때문에 품절 문자가 나가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프리트 어머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 나 작은 분 그만 만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프리트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